달달하고 스윗한 그런 여성 보컬들 사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또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젊은 인디 뮤지션, 이제는 한 기획사의 어엿한 사장님이 되신 오지훈 씨와 함께 일요일 무대 시작해봅니다. 일요일 무대 오지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 저 라천 나왔어요. 엄마 나 라천 나왔어. 아. 라는 기분이에요, 지금. 웃기는 여자였군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개그의 피가 있구나.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지금 거의 홍대 씬에서 가장 핫한 세션.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본인 걸로는 여길 나오질 않아요. 야심 좀 있을 거예요. 나가고 네. 싶다는. 근데 주변 찌끄러기로 아, 눈앞에 세션비를. 아니 일단 바로 눈앞에 현금에 눈이 걸려서 자기 작업보다 눈앞에 세션비를. 자 기타에 준엽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준엽입니다. 아 준엽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자주 봬요. 네. 근데 항상 세션만 하러 오셔가지고 정작 이제 본인 걸로는 언제 나오실 거예요? 스마일즈로는 언제 나오실 거예요? 예, 일단 이제 휴업 중이라서요. 스마일씨는 일단 폐업 중이에요? 아니요, 그냥 휴업입니다. 아, 휴업 중이신 예. 거죠? 아, 왜냐하면 장기하씨, 또 데블스, 또 뭐 있죠? 작업하고 계시는 거? 오지은씨라던가. 오지은씨. 그 다음에 이지영씨. 이지영씨. 하고 이번에 라이너스의 담요에서 네. 정규 멤버로 들어올래라는 얘기가 라이너스 하대니까요. 그러니까 자 오늘 오지은 씨 언제 뵙나 언제 뵙나 그랬는데 그 이 GMF 때 잠깐 뵌 적 네, 있었죠. 네네 그때도 참 영광이었는데. 아유 제가 다 영광이었어요. 오롯이 제가 선물을 드렸죠. 그때. 만화책 한 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커피 한 잔 더.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몰랐어요. 왜 이걸 주나 하셨겠는데. 아니,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이 책을 주나. 근데 사실은 그 만화책이 제가 있었던 만화였거든요. 아, 예. 그것도 영광이네요. 정말. 네, 가지고 있었던 만화인데 똑같은 만화를 주셔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살짝 민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편집자분이 저랑 이제 막역한 사이라 그 약간 그 보통 일반 번역자 말고 뮤지션이 번역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또 밥 딜런 앨범을 들으면서 또 작가분이 작업을 하시고 그런 거라. 원모 커버 커피. 예, 그거예요, 네.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니가 저에게 맡기고 저는 번역을 해버렸죠. 근데 그게 일본 네네 일본 만화. 예. 근데 일본어 실력이 되나 봐요. 그게 제가 예 좀 그. 됩니다. 오. 음악보다 잘한다는 소문 있죠. 일본어를. 일본. 네, 언제 예, 살다 왔어요. 살다 오셨어요. 2002년부터 4년까지. 네. 그, 각지에 살다 왔죠. 왜 가셨어요? 그, 자아를 찾아서가 네. 아니고. 네. 제적을 당했어요, 제가. 대학을. 한국에서? 예, 그 고를 세 번을 치면. 네. 학고 쓰리고로? 예, 그 특전으로 제가. 저기, 그러면서, 아, 1년을 어차피, 제적을 당하면 1년을 놀아야 되거든요. 학칙이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외국에를 나가보자. 라는 생각에. 그건 뭐 일본 영화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많이 좋아하는 게 가깝고 하니까 가보자 싶어서 갔다가 이제 또 스트릿 일러를 잔뜩 배워서 왔죠. 아 한국에서는 전공이 뭐였어요? 한국에서 전공은 서서 문학, 그러니까 뭐 저기 중남미 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상 문학 뭐 이런 그런 거. 근데 아직 굉장히 싫었나 졸업은 못했고. 아직도 졸업 못하셨고. 근데 꼭 올해는 졸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은 씨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남녀의 가치가 않네요. 예, 저도 약간 알고 있어요. 제가 14년 만에 하셨죠. 그래서 저도 약간 희망이 아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연도가 길어지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얘라 이럴 거 어차피 직업도 생겼겠다. 네, 뭘 네. 내가 꼭 졸업장이 필요한가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저분도 졸업하셨고 나도 할 수 있어 해야 해라는 생각이 좀 생겨요. 여러모로 귀감이 되신 선배님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줬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오지은 씨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수식어가 많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예, 지은 씨한테 수식어가. 저는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요 한 근래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뭔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잖아요. 카피 문구를.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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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 한 오지은이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네. 뭐라고 이제 하려다 보니, 이제 궁리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제 분에 넘치는 명칭을 또 한번 하사해 주시는 바람에 인디계의 여왕 임금님께서 또 저는 이렇게 아 임금님이 와 여왕이라고 하셨어 와 정도였는데 그걸 네. 이제 그 모 포털 사이트에서 네, 네. 저기 뭐 스페셜 이런 걸 하면서 그 타이틀 인디계의 여왕 우지은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내가 언제 너를 여왕으로 추대했는가. 아 정말? 우리는 추대하지 않았다. 아 안티들도 있어요? 그 안 저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어요 사실. 어. 저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듣자마자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스룩 넘어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언제 터지나 하다가 드디어 터져서 이제 아 올 게 왔구나라고. 야 너 따위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달고 싶었죠.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 라디오 천국에 따지세요라고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저한테 그러세요. 어, 그렇군요.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 수식어가 제가 뽑아봤어요. 아이고야 예. 홍대 요정. 그건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홍대 요정이라는 말이 있대요. 뭐지? 약간 네.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예. 홍대 여신. 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뽑히는 건데. 홍대 마녀. 그거는 네. 그 제가 너 너무 방송을 잘한다 오늘. 그 저기 그 뭐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면서 네. 그쪽에서도 뭔가 타이틀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살짝 이제 뭐 웹소핑 같은 거 해보셨겠죠? 그랬다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쫙 뿌려서 전 언론사에 네. 홍대의 마녀라고 어. 하게 돼서 난 뭐 내가 뭐 두꺼비 수프를 집에서 끓이는 것도 아니고 네. 왜 마녀인가. 아 근데 오늘 오지은 씨랑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 처음인데 네. 아, 예. 오늘 쫙 얘기를 듣고 어투를 듣다 보니까 홍대계 큰 고모 같아요. 큰 고모? 이 말투가 저희 말죽거리 고모님 계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네. 아르바이트를 그 저기 하면은 이제 뭐 손님들을 뵙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20살이었는데 만으로 아니 21살이니까 만 19세 때 네.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가죽을 벗기면 노파가 들어간 새끼구나. 아니 전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 어, 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나이 때 들었다는 게 새삼 놀라운 거예요. 어, 이 나이에. 어. 그때 어땠길래 내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음악만 듣고서는 굉장히 어둡고 그거, 굉장히 과묵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 약간 그렇고 저기 누군가가 있으면 앞에 사람을 약간 편하게 해주고 좀 웃게 만들어야겠다는 강박이 약간 있어요. 아, 제가 중엽 씨가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실제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이래요. 아, 딱 이래요? 네. 근데 아. 심지어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있고 그러는 걸 좋아해갖고 자기는 뭐 술도 안 하는 사람이 밤새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고민 걱정 다 해주고 이렇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어 이게 약간 좀 의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소리 꽤 들어요. 네. 첫인상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랑 인상이 달라요라는 말을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어 아니 나쁘지 않아요. 훨씬 강하기 편해요. 음악만 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되게 어두웠거든요. 한 10대 때는 정말 이렇게 눈빛으로 모기 정도는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미물은 이렇게 딱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불편해하는 거를 저는 알겠는데 풀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결국 재밌지도 않고 그냥 저를 약간 우습게 보여도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 예전엔 되게 막 좀 그랬어요. 뭔가 쎄 보이고 싶고. 네. 되게 그때 한참 그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인데 그때 또 머리도 단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는 뭐 레이의 흉내라도 내는 것이냐. 그렇게 말이 없냐. 존재의 고민만 하고 있고. 근데 세상에 그땐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제가 10대 때는. 오히려 그러면은 세상과 많이 타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상에 투정을 많이 부리다가 안 부리게 된 건 것 같아요. 예, 예. 받아들였구나. 네네. 좋아요. 지금 상태. 알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게 조금 가끔 반성하기도 해요. 자. 아, 말죽거리고 뭐 보고 싶네요. 어떡해.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아, 그분도 참 그 찌개 하나 끓여주시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찌개를 다 못 먹고 왔다. 자, 첫 곡을 듣고 올게요.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윈드 블로우즈라고 이번 앨범에 예, 좀 쌉쌀할 때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자, 윈드 블로우즈 또 지은 씨의 목소리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차요
웃음 속에 함께 할 수는 없다 해도 이렇게 기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눈 흘러가는 강과 눈물 잡을 수 없는 시간과 마음 봄의 인사 여름의 행복 어긋난 가을 기나긴 겨울 계절 거치고 나는 당신과 변한 듯 그대 로빈 듯 새로 온 봄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랫말을 보면서 쫙 들었거든요. 아, 예. 예, 너무 좋네요.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막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정말. 그 중엽 씨의 그 중간에 그 묘한 그 코드 진행이 정말 제대로 틀리네요. 저는 가끔 기아가 보낸 첩자가 아닐까. 왜냐면 꼭 본방 때 이러거든요. 그래서는 잘해요. 아, 근데 저는 이야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하면서. 야, 그 코드 어레인지가 기가 막히네. 그때 중엽 씨가 그때 약간 사파리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하나 틀렸구나. 그리고 끝엔 나가면서 네가 연습을 많이 덜 하자고 해서 그래라고 쐐기를 저에게 받고. 아니요, 좋았어요. 라이브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저도 좋아해요, 중엽 씨. 중엽아 좋아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거기 봄의 인사, 여름의 행복, 아. 어긋난 가을, 기나긴 겨울, 네, 그 계절들 거쳤다. 예, 네, 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인연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여름처럼 되게 정말 푸르른 여름날처럼 좋은 나날을 보내다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다가 와서. 또 둘이 똑같아지는 거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 네. 근데 그, 네. 진짜로 지은 씨는 네. 음성? 발성? 네.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 그런가요? 그 처음에 그런 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꼭 마치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하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 외에도 뭔가 이렇게 뭔가 같다라는 얘기는 종종 듣곤 했어요. 무언가 같다. 그 보통은 예쁘게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해서 근데 목소리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부터 예쁘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 뭐 카디건스 이런 거 카피하면 정말 예쁘잖아요. 저는 그걸 유전자 우성형 보컬이라고 부르는데 예? 저는 유전자 열성형인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러면서 뭐 홀 뭐 이런 거 카피하면서 막 목 막 긁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길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는 뭔가 한이라도 표현하자. 그때부터 라는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뭔가 흐름이. 지금 중학교 때부터 밴드 했었어요? 예, 제가 그때는 각 밴드들이 이제 PC통신을 주축으로 만들어지던 때였는데 중학생 시절 때? 그때 제가 어쩌다 보니까 PC통신을 하게 됐는데 음악을 많이 이제 듣고 싶으니까 그 자료들이 있는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말고 PC통신? 예, PC통신이죠. 하이트 나운으로 천리안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코어 멤버들이 채팅을 하는데 제가 얼떨결에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중2 때인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중2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다들 뭐 무시하던지 뭐 저리가 애들은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아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너는 연계도 아니고 계란이구나. 저 정말 별명이 계란이었어요. 다들 계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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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부르던 시절에 뭐 예를 들면 계란아 너를 위해 모던락 컴필레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는 테이프를 담아주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네. 스매싱 펑키스 부시 뭐 티네이지 팬클럽 뭐 위저가 한 그 테이프에 담긴 그런 뭐 데스 버전도 데스 좋아하는 오빠한테 받고 모던락도 받고 뭐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네. 영재 교육을 아낌없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 음악을 듣게 된 거는 그때부터였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더 전에? 예 저희 그 부모님이 네. 엄청 음악 매니어여서 그 앨범을 사는 그러니까 그때는 LP구나. 그렇죠. LP를 사는데 보너스에 전부를 쓰는 그런 분이었어서. 아 정말. 저 그때 벌써 천장이 넘었던 것 같아요. LP가. 집에. 예, 그러니까 예전에 락을 하시다가 클래식으로 전향을 하신 분이어서 아버지가. 락을 하시다 클래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동요를 일렉 기타로 들으면서 살았어요. 산토끼 뭐. 엄청난다. 뭐 모든 동요를 막 이렇게 뭐 산할아버지 쳐주세요 뭐 이렇게 막 쳐주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부리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그럼 제가 그걸 치지 말라고 플랫을 딱 잡잖아요. 기타 플랫을 위플랫으로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맷플랫 끝까지 가는 걸 놀면서 했던 기억이 이제 기어다니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 아니 잠깐만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저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회사원이신데 그 한때 그때는 정말 락커가 되게 뭐라고 대학가요제라든지 뭐 장발 락커 뭐 이러면서 다들 통기타 한 번씩 치던 시대였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자세한 과거는 모르는데 꽤나 뭐 이것저것을 하시는 세션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아버님의 영향이 컸겠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 재미있는 얘기인데 다들 자기 과거를 무용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TV에 뭐 신중현 선생님 나오시고 흥, 나는 새끼 손가락을 더 잘 쓴다고 말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 아니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신중현 선생님이 새끼 손가락을 잘 안 쓰시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자기는 이제 내 손가락을 더 자유자재로 쓴다며 말도 안 되는 어필을 저 어린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산울림을 정말 동요 듣듯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양희은이랑 산울림을 그냥 야 좀 묘한 그 사실은 그런 그 집안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 아버님의 영향으로. 네네. 그래서 기타를 처음에 가르치셨다가 네. 저한테 좀 해봐 이렇게 했다가 뭔가 너무 빨리 늘고 그리고 막 하는 게 막 메가데스 이런 거 막 치고 근데 자기가 가사를 한번 보면 너무 가사가 파괴적인 거예요. 심포니오 뭐 디스트럭션 이러니까. 몇 살 때 그게?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중2 짜리. 너의 작은 입에서 디스트럭션이 웬 말이냐. 작은 딸이 있는데 애가 집에 가면은 그 예쁘게 생긴 딸이 심포니 오브 디스
짜짜짜짜짜 이러면서 막 뮤티하고 있고 막 해머링 풀링이 안 된다 이러고 있고 하니까 아, 집에 일단 악기는 있었겠네요. 전 모든 게 있었어요. 이미 멀티 이펙터가 있었어요 집에. 아 영재 교육 받았구나.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빠지는 게 싫어서 막 엄청 엄포를 놨. 너 더 이상 기타 치면 막 너 정말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언제 그게 반목이 풀렸어요? 그러면? 반목이 풀리지 않고 저는 계속 보컬로 전향을 했죠. 기타 싫으시다면 이러고. 아 근데 지금은 좋아하세요? 지금은 1집을 낼 때까지도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대학을 가서 등록금 냈더니 이게 제적을 받질 않나. 대체 넌 뭐가 되려고 이러냐. 이 한심한 거사 이랬다가 왠지 요즘은 아니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좀만 좀 관계가 경색된 게 풀리면 네. LP 컬렉션이 너무 이제 탐이 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거 돈 탐이 납니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탐이 납니다, 아버님. 그러면 앨범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요. 그냥 곡이 쌓여서였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곡이? 네, 12개가 됐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순서가 곡을 써야지라고 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곡이 뭐 살풀이 하는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윈드블로즈 방금 가사도 옛날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갑자기 너무 마음이 복받쳐서 바뀌었는데 옆에 있던 뭐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서 막 울면서 썼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사가 나왔으니까 뭐 심심할 때 곡이나 붙여볼까? 곡을 붙였으니까 데모나 만들어 볼까? 아, 데모가 12개가 쌓였으면 앨범 만들까?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스스로한테 등 떠밀리는. 자연스럽게 된 거군요. 예, 목표의식은 없었어요. 예. 아, 과요... 쓰레기가 쌓여서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게, 안 버리고 있는. 아, 일단은 뭐, 오진 씨가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예, 저는 그게 약간 섭섭하게 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방식이 저는 모르겠는데 특이하다고 봐주셔서 방식에 대한 얘기로 리뷰가 전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본질적인 거보다는? 네, 음악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음악은 뭐 별로다라는 얘기라도 좋던지 근데 뭔가 음악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황무지에 깃발을 꽂은 잔다르크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말 본격 인디 음반. 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내준다면은 좋다고 얘 뭐 5대5로 갑시다 라든지 그랬을 텐데 없으니까 라기보다 이렇게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처음에 상상한 것보다 점점 다른 쪽으로 가는데 아 이런 매력이 있군요. 아, 이게 매력이라고 봐주시는 건 독특하셔서일 수도 있어요. 훨씬 좋아져요 지금. 정말요.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요. 네. 그러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데오 얘기에서 확 갑자기 애정이 싹 쏟아지면서. 지금은 오데오면 안 하지. 아니 일단 그 방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보자면 해야죠. 1집이 209만 원에 만들어졌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했죠. 왜냐하면 남돈으로 만든 앨범이라 일단 여기 쫙 내역이 네. 뭐 총 금액 뭐 얼마에 총 비용 얼마 들었고 레코딩 비용 얼마 들었고 내역서를 쫙 공개를 하셨네요. 네. 어떤 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재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혼자 만드니까 엄청 외롭잖아요. 이게 말이 외롭다는 거지 혼자 좌절했다가 혼자 북돋았다가 뭐 혼자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서 그거를 온라인으로나마 다른 사람이랑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녹음을 했는데 다 엎었다 라든지 그거를 전부 연재를 했어요. 뭐였지? 앨범 제작 분투기 뭐 이런 제목으로 연재를 해서 거긴 사람들이 덧글을 또 달리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밑에 뭐 59일째 뭐 모인 돈 4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재미와 그 제가 사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선주문이었을 텐데 그 앨범도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예. 선 판매를 했어요. 그것도 일집인 주제. 앨범이 안 나왔는데 일단 선주문을 받겠다.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데모를 쓸 때마다 전부 웹에 올렸어요. 홈페이지가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들어주시던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영상물도 있었죠. 방 라이브요. 네, 집에 방에서 그냥 이렇게 자다가 깬 얼굴 같은 걸 하고서 노래하시던. 그거 맞아요. 자다가 깬 거 맞아요. 아마도. 아 그래요? 예, 그게 새벽에 뭐 일어나서 아 노래나 한 곡 할까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곡을 쓰는데 자다 일어나서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너무 들려주고 싶은데 그때 깨있는 건 외국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카가 녹음이 되는데 친구니까 좀 재롱잔치도 떨어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그냥 원테이크로 찍어서 근데 그게 뭐 100메가 이러면은 외국엔 잘 안 가니까 메신저에. 그런 바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릴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예 그렇게 됐죠. 몇 분이 모이셨어요? 모금 인원이? 50
9분인가 그럴 거예요. 보통 얼마씩 그렇게 주시던가요? 네, 그게 정말 뭐 만 원도 있고 제일 큰 금액이 7만 원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정말 약간 자식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응원하는 네,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일 적었던 돈은 얼마였어요? 그게 지금 환율로는 괜찮은 돈인데 당시 환율로 8달러가 8달러? 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외국에서? 그래도 보내주긴 보내줘야 했던 그런 예. 어떤 소녀가 자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니 외국에서? 음악을 듣는데 데모를 듣는데 8달러면 될까요? 라고. 아, 감동적이다. 예, 그래서 아유 본 대죠 말고요 이러면서. 라디오 천국에 나올 게 아니고 인간극장에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지은 씨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노래 한 곡도 예, 더 듣고 이번에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24라고 하는 네. 신나는 노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했었죠. 예. 아니 영어도 좀 하시네요. 제가 이거는 쓰고 약간 이게 과연 적법한 영어일까 싶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검열 한번 받고 이 정도면 말은 좀 안 되는데 사실 외국 팝도 말 안 되는 거 많으니까 써라 라고 해서 그래라고. 3개 국어가 되네요. 나 더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 일단 전공 스페인어인데 네. 올라까지 몇 개 모르죠. 근데 뒤에 이 앨범 뒤에 그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 네 네루다의 예. 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연락기세 앞에 이아 베세스 에야 메키소라고. 연락기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리고 때때로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왠지 마음에 맺혀서 결국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때때로 그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거에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것 같아서 이게 다 거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은 앨범이다 보니 예. 그래서 예, 초판에는 파블로 네루다라고 써야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네.
진아에게 어디서 많이 본 글긴데 네가 했을 리는 없고 네루다 아니니? 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 출처를 밝혀라 출처를 밝혀야지 무슨 몰상식한 행동이냐 썼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글귀였으면 본인한테 네 근데 네. 사실 알게 된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멋있는데 기말고사 네.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시를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차차 이거다 야. 조회가 깊진 않고요. 네. 아니 아니. 일단은 지금 앨범이 이제 그 이런 방식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아. 사실은 이제 지은 씨가 네. 이 앨범이 한 군데 CD 가게에서만 살 수가 예, 있었습니다. 신촌의 모 예. 음반 가게에서만.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 그 모 음반 가게에서만 예, 예. 이걸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네네. 혹은 온라인에서. 예, 제가 직접. 예, 직접 이제 판매를 하셨던 예. 거잖아요. 예, 라디오 회대 전에. 근데 그런 방식도 처음이었고 사실은 사실은 다 그냥 정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멋있을 거야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절박함에서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앨범 CD를 냈는데 도매상을 내가 어떻게 뚫을 순 없고 이따 판매를 해주시니까 네. 뭔가 정 팔아주실까라는 마음으로 10장 갖다 드렸다가 10장이 50장 되고 50장이 100장 되고 100장이 뭐 500장 되고 1000장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정식 뉴 에디션 버전으로 네, 그 제가 혼자 이렇게 서드까지 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새로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회사의 에디션으로 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제가 맨날 그 배달을 갔거든요. 다 지은 씨 다 떨어졌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네, 그럼 뭐 내일 갈게요라고 해서 직접 그걸 들고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인쇄소도 직접 다 가시고 그러셨어요? 인쇄는 그냥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네. 전화로 다 되더라고요. 전화로 일하고 뭐 웹하드에 자료 올리고 인쇄소에서 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저희 집에 CD가 그러니까 천장, 열 상자가 쌓여 있었죠. 한 상자씩 향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뉴 에디션 버전으로 이제 조금 더 보강된 형태의 네, 예. 그 내용물은 같은데 네. 뭐 약간 디지털팩으로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게 있죠. 기뻐요? 저는 기쁘냐 아니냐로 물으면 기쁜 건 것 같아요. 예, 기뻐요. 근데 막 해냈어라는 느낌보다는 그 아무래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의미는 확실하게 있죠. 예.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믹싱 엔지니어의 박상욱 씨라고 있습니다. 네, 박상욱 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이걸 미국에서 믹싱을 다 하셨네요. 예, 이분이 미국의 그 내쉬빌의 어떤 스튜디오에 계시던 분인데, 거기서 네. 이제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셔서, 네.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6개월 정도의 약간 그 기억에 남는 작업을,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그때 일본 쪽에 믹싱을 예약을 해뒀던 상태예요. 아니, 초저예산 음반인데 굉장히 국제적으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다 가다 보니까, 네. 그 어떤 일본의 뭐 저명하신 뮤지션께서 추천해 주셔서, 거기로 할까 하다가, 그, 거기에 제가 이제 몇 풀을 많이 못 쓸 테니까, 특히야 뭐 하루 이틀, 뭐 이틀, 삼일 쓸 테니까, 어떻게 해야 엔지니어 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그, 눈팅을 하던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올렸어요 질문을 그래서 네. 저는 이런 풍의 음악을 합니다라고 그 데모를 올렸는데 네. 그걸 이분이 듣고 마음에 들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겠다. 내가 다 해주마.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은인이네요 은인. 정말 은인이에요. 정말 은인.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앨범이 못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국은 이게 사람이랑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데가 음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믹싱을 뭐 당신이 필요해요 같은 노래는 저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믹싱해 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뭐 초짜고 모르고 또 고집 세고 이러니까 지하실인데요. 습기가 되게 많은데 조명이 오렌지빛이 아니고 푸른색인데 그런 데서 약간 축축한 땀이 흐르는 느낌으로 믹싱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약간 경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은 이 초짜가 무슨 헛소리를 나한테 하나 이러실 텐데 그거를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거는 약간 한 일곱, 그게 제일 많이 믹싱을 다시 했던 노래인데 나머지는 그냥 말하면 통했거든요. 이런 톤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70년대 어떤 톤이요라고 하면은 이분 미국에 계시니까 70년대 그걸로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 그걸 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과정을 다 해주셨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맨 끝엔 정말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그 긴장감이 있으면서 좀 습도가 있으면서 뭔가 그런 류의 끈적한 느낌이. 최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는 평생 그분이랑 같이 음악을 하려고 왜냐면 제가 돈을 못 드렸잖아요 이걸 하는데. 한 푼도 안 드렸어요? 네.
아, 다 무료로? 근데 그것도 엄청난 게, 그, 녹음해서 정말 여유 많고 정말 퀄리티 높이 추구하려는 분들이 녹음을 해서 아날로그 테이프 한번 썼다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 아날로그 테이프 값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아낌없이 전부 그냥 쓰신 거예요. 이 앨범 12개. 그래서 이거 듣고 악기가 몇 개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로 듣고 그러시면, 아, 좀 소리가 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좋은 오디오로 들으시면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공들인 비싼 악기를 많이 탄 비싼 그 콘솔이랑 요즘은 아날로그 되게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이니까 국내는 없어요.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이 집을 약간 밴드 사운드로 갈 거라 이분인데 전문이 밴드 사운드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작년에 그분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세상을 떠나셨고 예,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사고?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시고. 네, 근데 저는 그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보은을 해야 되는데. 아, 갚을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았는데. 네, 너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떠나버리시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든지 뭐 싸우게 되든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지고 뽑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뭐 제멋대로 생각한 건데 정말 가장 든든한 오른날개. 왜냐하면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 사운드로 뽑아주시고 제 이 앨범에 들어간 게 제 그 싸구려라고 하긴 뭐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그 기타예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들어보면 뭐 무슨 마틴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던 분이 그 제가 뭐 반만 얘기해도 두 배로 알아들어주시던 분이 은혜 갚을 기회도 안 주고 만나는 보셨어요? 네. 어, 네네. 직접 그, 대면을 하셨군요. 네네네. 그래도. 근데 그 막 개인적으로 친했다기보다 정말 제가 뭐 음악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라든지 그런 뭔가 보고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요. 라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1집이 저는 제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고마우신 분이 도와주신 거기도 하고 또 수많은 고마우신 분들의 선주문 이걸로 제가 앨범을 낼 수 있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 되게 좋은 채찍질이 평생 될 것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에. 야 은인이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해야 음악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이 집 레코딩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역시 어렵네요. 언제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3월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식 레이블도 만들었어요? 네. 그 사운드 니에바가 사실은 약간 그 앨범은 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나온다라는 게 있긴 해야 되니까 내 방 이럴 순 없으니까 네. 사운드 니에바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었었는데 좀 허울 뿐이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음악하다 보면은 마음 맞는 다른 뮤지션들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 음악 너무 좋다. 뭐 아우 니에바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 생각하게 된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꺼내 보니까 되게 흔쾌히 동참을 해주겠다고 해서 뭐 시화 씨나 임주현 씨 함께 또 이제 예, 프라이빗으로도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음악을 즐겁게 만들 때 나오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운이 너무 재밌어요. 사운드 니바의 사운이 수익은 뮤지션에게. 예, 저희 사운입니다. 들어가야겠는데. 가장 좋은 사운인데요. 야, 뮤지션에게 다 주는 거죠? 예, 아니, 조금 떼고요. 아, 조금 떼요? 실비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확 구미가 땡기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2009년에 이루고 싶은 건 뭐 있어요? 무사히 이 집을 발매하여 대학을 졸업하는 게 2009년의 목표입니다. 음반 말면은 무사할 것 같은데 대학 졸업 안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의 행태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이상 이제 휴학을 쓸 수 없어서 네. 그럼 휴학 다 쓰면 재적이잖아요. 그렇죠. 재적 두 번은 좀 심하지 않나? 아유, 사람 인생에. 그거는 심하죠. 예, 그래서 네.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알겠습니다. 제가 네. 방법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양줄 몇 병 사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보통 네 곡을 듣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항 어떻게? 예, 네, 얘기가 너무 술술술 풀리니까. 참 이거. 네. 즐거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마지막 곡도 라이브로 직접 청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곡은 속칭 오하별이라고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다 라고 라이브 때마다 맨날 끝에 하는 노래예요. 오늘은 그래서. 하늘에 별이 참 많다. 네. 자, 이 노래 청해 들으면서 여기서 오지은 씨와 또 인사를 드리고 중엽 씨도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 많이 붙이려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어, 이 양반이 말에 이게 오늘 신들린 것 같았어요. 네, 약간 맺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참 나왔거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집 앨범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질 수